둘이야? 헬스장. 이야! 이야! 노래가 진짜 귀여워. 이야! 어, 신나는데? 약간 회식. 노래 불러서 살 빠졌던 사람 아무도 못 들었는데. 유산소. 스트레스 풀면서 땀을 뺄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세계 최고예요. 진짜 세계 최고예요. 저거 어려운 노래 아니야? 아이고 오셨네. 다른 절친? 네, 그냥 친구들. 아, 예. 원지라는 친구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또 베프 친구예요, 부산에서. 그리고 신지 오빠는 처음 있었던 그 매니지먼트에 매니저 겸 캐스팅 디렉터로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거의 제 보호자 같아요. 근데 저 때문에 다 친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여기 노래방 멤버들인 거죠? 네. 텐션 좋지. 아, 살 빠지겠네. 아, 이거 운동이네요, 이거. 유산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. 죄송합니다. 맞아요, 이거 유산소. 유산소, 유산소. 무슨 느낌이지 이게? 아, 저게 지금 맨정신에 저렇게 논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생소하네요. 항상 저렇게 놀아요. 술 안 먹고. 우리 힘내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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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다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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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다가 하는 사단 나갔다. 아이고 세상에. 명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주시 씨가 왜 굳이 명상을 하는 거야? 뭐 땀 뻘뻘 흘리는 거 봐. 왜 옆으로 낯설어질 것 같아. 이거 또 우리 아빠도 와, 애수 낯설어질 것 같아. 가자. 지우디 팬이신 건가 봐요. 네, 저 지우디 팬이에요. 신선하고. 그 랩은 진짜 진실한 감정을 섞어서 불러야 돼요. 가사 다 하네요. 네, 다 외워요. 아, 진짜 팬이시네. 나를 봐, 조금씩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봐. 조금씩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봐.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유산소 운동이니까. 그러니까 목적은 노래가 아니라 운동이에요. 어우, 야 힘들다. 야, 좀 쉬자, 쉬자, 쉬자. 좀만 쉬자. 지금 했냐고? 아, 왜? 누구야 지금 했어? 야, 아, 말을 간다고. 와는 안 돼. 와는 안 돼. 와는 안 돼. 와는 안 돼. 나와주세요. 누가 했냐고. 야, 왼쪽으로 갈게. 왼쪽. 내가 이리로 갈게. 와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해줘야지.
너무 창피해. 너무 창피해. 옛날에 그 음악 프로 보면은 그게 춤추는 분들이 있었거든. 어머, 야, 악마이크야. 너무 힘들어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어떡해, 이거 나가도 되나? 약간 이거는 이건 약간 좀 경악이야, 경악. 충격과 공포. 저는 공포 영화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. 아저 드라마. 어, 저 송살들도 이러고 못 노는데. 아저 드라마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프신데도 이렇게 못 놀아요. 이제 못 하겠다. 잠시만 좀. 나 지금 해봤어. 이제는 진짜 좀 그래. 그만해. 이제 집에 가야지. 진짜 그만해. 그만해. 몇 분 남았어? 몇 분 남았어? 이제 4분 남았어. 말을 달릴까? 싸이로 갈까? 또 해요? 또 해요? 또. 딱 한 시간 저렇게 노는 거예요? 네. 엄마 씻으러 갈 건데, 엄마 드디어 씻는 거. 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. 내리시는 거죠, 보드카를? 뭐 하는 거야? 너무 잘한데? 감칠맛이 싹 돌면서 마시잖아요. 가끔씩 마시고 자는 것 같아요. 혈액순환이 싹 되면서 조금 더 잠이 잘 오더라고요. 야, 이분도 꾼인데 지금. 나오는데 이거. 진짜 꾼인 거 뭔지 알아요? 빨대로 먹잖아. 빨대로 먹어야 더 빨리 취하거든요. 마른 과일이 당이 더 높거든요. 토니워터도 아시잖아요. 그때 봤잖아요. 엄청 칼로리 높은 거. 네. 와. 야, 어, 이쁘다. 아, 예쁘다. 깊은 잠에 들기 위한 준비다. 되게.
신기한 사람이요.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. 몸이 바르게 누워있는지를 느껴보며 스스로 자세를 교정해봅니다.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니 저는 제가 저렇게 노는 걸 찍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나가도 돼요? 저희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.